어스트레제네카 주사는 오메가파이의 변종에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 영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어스트레제네카의 수장이 선데이지에 영국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종에 대해 자사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스트레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어트 최고 경영자는 선데이 타임즈의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재벌 경쟁 후보만큼 효과적으로 만드는 승리는 공식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미 영국과 다른 국가에 배포되고 있는 화이자가 만든 백신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결과에 따르면 어스트레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그 독일 파트너인 바이안테치 가보고 항구 15% 효능과 비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 예방에 약70% 효과적입니다. 소리어든, 우리는 성공적인 공식과 두 번의 투여 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니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약품 규제 당국이 어스트레제네카의 3상임상 시험에서 나온 최종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즈와 다른 이들은 목요일까지 녹색 신호가 올수 있으며 1월 첫 주에 영국 대중을 위해 백신이 출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소리어드는 지금까지 백신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영국 당국은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을 전국적으로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변종이 훨씬 더 전염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 며칠 전 변종에 대해 긴급 경보를 울렸으며, 새로운 버전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백만 명의 여행 및 모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그 이후로 국가의 더 많은 지역 약 2,400만 명 또는 인구의 43%에 해당을 가장 엄격한 제한 수준에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상점은 문을 닫았고 레스토랑과 펍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실내 사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영국으로부터의 여행을 신속하게 금지했지만, 이후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변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공중보건 당국은 12월 24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중첫 번째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일요일에 추가로 3만 507건의 오메가파이의 양성 사례와 추가로 316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총 사망자 수는 7만 7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웨일즈에서 가장 큰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병원이 붕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토요일엔 의료진이나 의대생이 집중 치료를 받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도울 것을 긴급 호소로 발표했습니다. 웨일즈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보건의원회는 일요일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중환자실은 여전히 매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